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셀프 출두, 검찰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가지고 거부가 되고 검찰청사 앞에서 이제 자기 입장문을 밝히기 전에 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송영길 전 당대표의 속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5년짜리 정권이지 않냐, 5년짜리 정권이 참 겁이 없다. 벌써 1년이 지났네. 4년 남지 않았느냐. 그 말에서 저는 다음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니까 그때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걱정되는 일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5년짜리 정권이 이럴 수 있냐?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이제 한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저의 솔직한 심경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지만, 선관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선거범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후보 사이의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이용한 득표수 조작 작업에 대한 그 내용이 해결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국힘당 내부에도 없고 대통령실에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언론계도 미지근하고 국민들도 그냥 강 건너 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는 데니까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에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의 머릿속에는 4.15 총선의 소위 사전투표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떠오릅니다. 그중에 단연코 금메달은 이준석 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메달은 하태경 씨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다음에 동메달은 70대 접어들은 삼성 장군 출신이고 육사 출신이었던, 특히 북한과의 접경지역 철원군, 춘천시 을, 양양군 뭐 이런 데 여러분들 지역구를 둔 바로 한기호 전 사무총장입니다. 1952년생입니다. 이분이 아주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다 판결을 다 내려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뭔 지금 부정선거 타령하냐, 이렇게 외친 분이 육사 출신의 52년생의 예, 이분이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준석 이 여러분들 당대표를 할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그게 인상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없다는데 뭔 부정선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죠. 이 문장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이게 2021년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비슷한 발언을 몇 번 더 했을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또 대부분이 없다는 게 뭔 선거사기야. 국힘당의 한기호 사무총장, 그걸 2022년 9월 4일 날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네요. 비교적 국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뭐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군 장성 출신들은 국가관이 일반적인 국회의원보다 더 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내침, 외침에 비견할 정도로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 한기호 전 사무총장은 이게 참 좀 복잡합니다. 선거구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군데를 다 분석해야 한기호 전 사무총장의
2020년도 4.15 총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요즘에 한참 바쁜 제야 전문가 함께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됐던 이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덮는데 결정적으로 지휘했던 금메달 이준석, 은메달 하태경, 동메달 한기호를 다루어야겠는데 연령도 40대, 50대, 70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기호 사무총장을 좀 바쁘더라도 네 군데를 다 분석해가지고 종합결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야 전문가가 춘천시을,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 한기호 삼성 장군 출신의 육사 출신의 전 사무총장의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를 분석해서 보내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철원군입니다. 이 한기호 전 사무총장의 그런 선거구 가운데가 네 군데로 구성된 철원군입니다. 이 철원군이 여러분 보시기엔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국외부재다투표 그다음 철원읍 그다음에 광화읍 김하읍 갈마읍 불송읍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푸른색 되어 있는 것이 붉은색 되어 있는 것이 붉은색 되어 있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컴퓨터 게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기호 후보의 차이값이 거소선상 마이너스 19%, 우편투표 마이너스 18%, 국외부재자투표 마이너스 17%.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의 격차가 차이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라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차이값에 이르는 앞에 사전투표를 훔쳤기 때문에 낮춰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당일 투표 확 떼가지고 값이 커진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도둑질을 당해놓으니까 거소선상에서 마이너스 19%, 관외에서 마이너스 18%, 국외부재자 투표 마이너스 17%, 뭐 이것만 보도 뭡니까? 뭐 1억 퍼센트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철원읍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 김하읍 마이너스 18%, 갈마읍 마이너스 16%, 그다음 뭐 동송읍 마이너스 15%, 서면 마이너스 17%, 근남면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대략 한 30% 이상 정도 표를 훔친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만호 후보는 모두 다 이런 플러스의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우편투표 플러스 16%, 국외부재자투표 플러스 15%, 철원읍 플러스 12%, 김하읍 플러스 15%, 갈마읍 플러스 14%, 봉송읍 플러스 14%, 서면 플러스 14% 이렇게 나온 겁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해가 옮긴 겁니다. 그럼 표를 얼마나 도둑질했냐? 바로 옆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기호 후보가 30%를 빼앗긴 겁니다. 30%. 한기호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정만호 후보가 훔쳐간 겁니다. 그래 총 훔쳐간 득표수가 철원읍에서 1418표고 그다음에 거소선상에서 77표를 빼앗아갔고 우편투표에서 234표, 국외부재자투표에서 3표, 철원읍 관내 사전투표에서 146표, 김하읍 사전투표에서 90표 빼앗아갔고 갈마읍에서 이런 마이너스 304표를 빼앗아갔고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빼앗아간 득표수를 선거별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이제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총 얼마를 훔쳐갔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느 동에서 얼마를 훔쳐갔고 심지어는 어느 투표소에서 얼마를 훔쳐간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법관들이 다 이 도둑놈들이란 이야기지. 이걸 보고도 그냥 엉터리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철원군을 포함해 가지고 춘천시을 철원 양양 그다음에 화천군을 다 네 개를 다 통합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 딱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30%를 훔친 조작값이 모든 네 개 선거구에 다 30% 득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한기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15,896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30%인 4,769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정만호한테 플러스 4,769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기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반공의식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더라도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한기호 후보가 43,082표,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350표, 얼추 여러분들 몇 표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예, 한 5,000표 가까이 이렇게 한기호 후보가 이겼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000표 이긴 것이 아니고 14,270표로 이긴 거 아닙니까? 한기호 후보가 47,851표로 얻고 정만호 후보가 33,581표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4,270표 차이로 한기호 후보가 승리했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5,000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 왜곡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덮으려고 하니까 육사를 나온 친구든 하버드를 나온 친구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든 다 이렇게 덮는 거 아니에요. 서울법대를 나왔든 관계없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된 거죠. 정말 그 부정선거를 덮는데 40대인 그 이준석이 금메달, 50대인 하태경이 은메달, 70대인 한기호가 이런 동메달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마침내 이 한기호 씨 선거, 한기호 씨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문명사회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수학이나 산수를 배우는데 그런 수학이나 산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근대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조선조에 그냥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라를 구성하지 않았냐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네요. 아무튼 오늘 마침내 이준석 하태경에 이어가지고 한기호 전 사무총장의 선거가 어땠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이 좀 널리 확산돼서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고 특히 노태학은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치러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는지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였는지를 파악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열과 성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